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톤사이드 원앤입니다. 톤사이드 원앤이는 기본적으로 알리를 연습하신 후에 꼭 하셔야 할 트릭입니다. 알리에 대해서 정확히 연습을 하시고 프론트사이드 1A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거나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알리 트릭 팁 영상을 꼭 찾아보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로 알리 트릭 팁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스탠스에 대해서, 즉 발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의 위치는 마운틴 볼트 4개가 다 보이거나 뒤에 마운틴 볼트가 살짝 가리는 정도의 위치, 뒷발은 알리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발의 위치에서 기본적인 알리 자세보다는 엄지발가락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습니다. 알리를 다운하다가 알리를 하면서 발을 끌어올리면서 프론트사이드로 앞발은 감아줍니다. 이때 동시에 뒷발은 프론트파, 즉 대각선 뒤로 프론트로 차주시면 됩니다. 앞발을 끌어올리면서 대각선 뒤로 같이 차주면서 상체는 가고자 하는 방향, 돌고자 하는 방향인 프론트사이드로 어깨와 시선을 돌려주신 후에 발이 알리로 따라 올라오면서 앞발을 감고 뒷발을 프론트파로 차주시면 이 동작이 바로 프론트사이드 원웨이 동작입니다. 알리를 어느 정도 익히신 후 상체를 돌리는 것, 그리고 알리를 하면서 앞발을 감아 돌리고 동시에 뒷발은 대각선 뒤로 차는 동작입니다. 상체를 돌리고 알리하면서 뒷발을 감아 돌립니다. 다음 각도로 슬로우로 보시면 다운 하시고 상체 돌아가면서 알리 프론트사이드 원웨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상체를 살짝 어깨 열면 돌리고 앞발 감고 뒷발은 프론트파으로 차주시면 됩니다. 앞발을 쭉 끌어올려서 모두 끝까지 끌어올린 후에 감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운, 앞발 감고 돌리기. 자, 이상으로써 폰사이드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